최초의 FA 금메달입니다. 우리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그때는 FA는 못 땄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박상현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저는 상대 선수를 주목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박상현은 잘했습니다. 박상현 선수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수를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은메달. 예, 은메달 딴 이 선수. TV 화면은 이 선수를 비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메달 딴 선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방송은 이 선수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상현 금메달을 땄는데 얘를 왜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제가 이 선수를 얘라고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노장입니다. 74년생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진짜요? 네. 많이 해먹었네. 많이 해먹은 선수 맞습니다. 예. 이 선수는 헝가리 선수인데요. 게자 임네라는 선수입니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지금 네? 9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몇 번이요? 96년에 애틀랜타 동메달을 따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선수권 우승하고 뭐 하여튼 펜싱 FA 역사상 한 획을 그은 게이자인네. 지상현 씨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 많은 걸 해먹었습니다만은 딱 하나 못 해먹은 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습니다. 아이고. 41살에 만으로 41살 74년생인 이 게자 인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리라. 준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위를 만납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 세계 랭킹 1위를 준결승에서 프랑스 선수를 만나서 이깁니다. 그리고 결승전. 결승전 상대가 누구? 코리아 누구? 박 누구? 박상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리아의 어떤 젊은 친구가 결승에 올라왔다. 이거 금메달 아닙니까? 그죠? 금메달입니다. 누가 봐도 금메달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 축제의 시간 머릿속에 그렸겠습니까? 안 그렸겠습니까? 그러죠.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세레모니를 할까? 찌르고 이렇게 할까? 찌르고 뛰어다녀 볼까? 얼마나 많은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때 위기가 옵니다. 이쯤 되면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15-14로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메달 시상대에서 표정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표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런 표정 지을만 합니다. 아마 방송을 시상식만 보신 분들은 야 어떻게 금메달 딴 사람을 축하를 안 해주고 저렇게 인상 쓰고 있냐, 저게 선수가 매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살아온 길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한 장면이고요.